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예전에 이런 게임이 유행한 적도 있었죠. 당연하지. 그때도 한번 중국어가 나온 적이 있긴 했었는데 이 표현 중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적재적소 중국어에서 한번 만나볼게요. 당연하지. 중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너내 편이지? 당연하지. 내일 무슨 날인지 알지? 그러면 몰라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당연하지라고 해야 돼요. 자, 당연하지 중국어로 땅란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땅란라. 이 문장은 제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 땅, 연, 란 그대로 땅란이 자체가 당연하지거든요. 이 당자는 여러분들이 당연하다 할때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응당 적당한 처분을 받다 할 때, 그때도 당 똑같은 거예요. 적당하다의 당자도 그렇네요. 그쵸? 당 많이 쓰시는 거고요. 란자는 자연 할때그 연자예요. 그래서 땅란.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딱 그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땅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은 완성돼요. 예를 들어서, 페이 예쁘죠? 땅란.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당연합니다. 중국어 재밌죠? 땅란,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담아 볼게요. 어떻게? 라 하고 라 해보세요. 시작. 라. 웃기 싫어도 웃겨져요. 이렇게 라. 웃기 싫어도 라 이렇게 안 되거든요. 라 하면 웃기 싫어도 웃어져요. 즉 긍정적인 어떤 어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란라. 당연하죠. 당연하지. 당연하죠라는 이런 긍정적인 어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라까지 붙이면 당연하지. 여자친구가 기분이 아주 좋을 거예요. 자기 나 보고 싶었어?라고 질문을 좀 해볼 건데요.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답변을 좀 해볼게요. 자, 땅란라.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자친구가 불시에 묻습니다. 니 샹워러마? 니 당신 샹 생각하다, 보고 싶어하다, 워 나를 니샹워러 그랬었어? 니샹워러마? 나 보고 싶었어?라고 하면 니샹워러마의 마가 끝나는 그 순간 땅랄라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땅랄라 당연하지. 니샹워러마 땅랄라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땅랄라 요 표현은 아주아주 아주 쉬운 표현이니까 언제든지 호탕하게 답변할 때, 예를 들면 저 도와주실 거죠? 땅랄라. 그리고 내일 방송할 건데 또 오실 거죠? 땅랄라라고 호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는 아주아주 아주 쉬우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으니까 별도의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大家明天见. 이것도 땅랄라. 고생하셨습니다.